장룡 프로입니다. 자, 지금 이른 새벽이어서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목이.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라이딩을 합니다. 요즘에 일이 바빠서 라이딩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지금 지난 무주 시합이니까 거의 두 달이 넘었죠. 5월달에 했으니까 뭐야, 9월달이구나. 네, 9월달이니까 4개월이네요. 거의 4개월 만에 이제 라이딩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이딩 저와 함께 해보시죠. 일단 차에 기름이 없어. 기름부터 넣고 출발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유종을 말 선택, 원하는 량을 주선. 자, 기름도 가득 채웠습니다. 요즘 저는 주유소를 정말 자주 옵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기름 한 통씩은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일을 시작한 곳이 용인인데 저는 구리에 살거든요.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기름 한 통씩은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차를 바꾸고 싶어요. 차를 왜 바꾸고 싶냐? 출퇴근 거리가 길다 보니까 이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 차는 오래된 차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은 있지만 자율주행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운전하면서도 뭔가 재미를 느끼는 그런 차로 지금 바꾸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막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후보는 포드의 머스탱,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픽업트럭이지 않을까 싶은데, 포드 머스탱을 한 이유는 좀 재밌는 차를 타보고 싶은 거죠. 고성능 차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감성적인 차? 그런 차를 타고 싶어서 지금 다음 차량으로 포드 머스탱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27 앞뒤다 27 세팅. 자, 오랜만에 타기 때문에 공기압을 확인하고 탑니다. 자, 웰리일리입니다. 여기 강치킨 강석현 선수, 펌박 사장님, 나머지 왔어. 뛰어온다. 첫 방에 깔은 소감 어떻습니까? 피눈물! 피눈물 흘립니다, 정말. 오마이갓! 까졌어! 오마이갓, 다 봤어! 아우, 샷! 오 마이 갓! 까졌어, 어떡해! 오 마이 갓, 다 봤어! 저 돌멩이에 미끄러졌어, 앞바퀴가. 첫 방에는 살살 타세요. 자, 나이 먹으면은 안 됩니다. 나이 먹었어, 그래도. 갑시다. 네가 앞서 가. 내가 뛰어줄게. 어우, 팔꿈치에 피 봐. 눈물. 오른쪽. 우와, 여기 타이트한데. 너 발 늦게 바꾼다. 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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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자 가시오. 나요? 어 너요. 야 민호 붙어. 네? 붙어. 어디로 어디로 가요? 1번 1번이야 1번. 자 오늘도 재밌게 라이딩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차가 막혀서 한 1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지금 2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자 근데 오늘 보신 영상들이 이게 고프로 9이랑 조금 화질 안 좋은 거는 세션으로 촬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9과 세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화질 차이가 좀 있었던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고프로 9 깨먹었습니다. 앞에 렌즈 캡이 깨졌어요. 다행히도 앞에 렌즈 캡은 교체식이어서 뭐 얘만 바꾸면 다시 살아나요. 얘가 왜 깨졌냐, 고프로 9으로 넘어가면서 하이퍼스무스가 3.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방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테스트를 하려고 앞에 서스펜션에다 매달았거든요. 근데 그 진동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운트 연결 부위가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MTB 코스를 나뒹굴면서 앞에 렌즈 캡이 깨진 거죠. 신상인데 그래도 그 전까지 손떨림이 얼마나 잘 잡혔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운트가 부러질 정도로 험한 곳에서 하이퍼스무스 3.0이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모처럼 여유롭게 정말 재미있게 라이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이딩한 영상들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이퍼스무스 3.0을 느껴보면서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어요. 지금 샥에다 달았으니까 겁나 떨리는데 괜찮으려나? 고프로 사망. 와 깨졌다. No. 젠장 마운트 깨지더니 잘 잡혔겠지. 깨진 거예요?
아, 여기 다리가 깨졌어요. 아, 그러네. 아이씨. 에잉. 이거 빠지는 거잖아요. 캠만 빠지죠. 에이구, 데렸다.